야, 백두기 뭐하냐? 죽 써, 잣죽. 어영사 어머니 가져다 드리려고. 아이, 그치, 맞아. 어영사한테 들렸다 출근해야지. 걔 아침이라도 먹이게. 아빠 태국 깨워야지. 야, 태국야! 야, 태국 벌써 나갔어! 내 다리 다친 것도 아니고 화장실 들어가 씻고 나온다니까. 이게 날마다 오는 호사가 아니다. 응? 엄마 해줄 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라. 엄마, 이제 참말로 개안타. 하모, 당연히 개안치. 장약숙 여사가 누군데. 개안타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뭐하러 오고. 내 사람 남사 싫어봐. 뭐 고향 아들인데 뭐가 남사 싫었노. 맞다, 용아. 어젯밤에 내 수순이한테 다 들었다. 네가 용이라고. 어쩐지. 처음 볼 때부터 놈 같지 않고 꼭 식구 같고 아들 같고 그렇더라. 용아,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내 아들 하자. 엄마라 불러라. 네. 아, 그만 가만히 있어봐라.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들 뭐 음료수라도 하나 먹여야겠다. 어머니 나중에요. 저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. 엄마야, 이거 내 주려고 사왔노? 아유, 그만 곱대. 고맙대. 안녕하세요. 아이고마, 우리 아들들이 때려다 왔네. 내 아플만 하다 쓰스나. 어머니 태일이가요. 어머니 드린다고 잣죽 써왔어요. 세상에, 네 잣죽도 쓸 줄 아나? 레시피 보고 한 거라 맛은 보장 못해요. 그래도 드셔보세요. 와, 엄마 좋겠다. 어? 맛있겠다. 아이고마. 아까워서 죽으면 어찌 먹겠노. 순두부 아들 고맙대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왜 웃잖아. 쪽팔리고로 자꾸 흘리네. 엄마 아프면 먹지 마라. 어? 조금만. 맛있대. 맛있겠다. 먹자. 어영사, 좀만 기다려. 그리고 그 옆에 꼭 잡아다 줄게.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. 강압에 의한 합의였잖아. 합의서 자체가 불법이야. 그래, 다들 마음만이라도 고마워. 먹자. 야, 파 넣어야지. 왜? 파 안 넣어? 아니야, 너